이거 더덕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건데 그것도 신선해요. 어? 음? 앉아. 누구야? 어? 어머. 치료받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형 진짜 안쓰럽다 오빠. 중환자실 느낌이. 아 제가 코를 많이 골아서. 아 양압기. 저거를 쓰고 자야 돼요. 어우 야야야. 베라, 아이고 잘 잤어. 베라? 아이고, 베라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잘 잤어. 어? 잘 잤어. 아 멍멍이 댕글댕글. 가자. 이제 11개월 됐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커? 아. 네. 우와. 이거 더덕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건데 그것도 신선해요. 어? 존댓말은 아니야? 베라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 누구지? 누구예요? 누구야? 이거 더덕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건데 그것도 신선해요. 어? 다시 앉아. 누구야? 어? 아, 뭐야? 어? 어? 어머, 어머. 누구지? 안녕하세요. 서정국입니다. 경환이 장인입니다. 어머! 정환이하고 여기 사는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장인하고 사세요. 아, 진짜? 진짜요? 진짜? 예. 네. 여기 와서 살으니까 누구한테 제약도 안 받고 참 좋습니다. 장모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예, 아주 그냥 제가 편하게 정말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우와. 예. 뭐 흔히 그러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각방 쓴다. 저는 이제 지금 각집을 쓰고 있습니다. 각집? 그 아예 다른 집. 윗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 아랫집은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아이 둘. 어머. 지금 위에 집은 저하고 장인어른하고 둘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진짜? 오 진짜로구나. 아, 앞에 남자가 얘기는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같은 동. 이거 특이하다. 근데 이거 되게 신선하다. 괜찮다. 네. 신선하다. 신선해. 경제적인 여력만 있으면 저것도 나쁘지. 어. 지금 아, 아내분과 별거 중이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그저께는 또 우리 애들 둘하고 같이 풀빌라 그럼. 같이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거도 아닌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 나눠 산다 뭐 그런 게 맞을까요? 우와 처음에는 이제 다 한 집에 살다가 아이들을 봐주시니까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첫째가 고3 올라갔으니까 이야. 진짜 고3 가진 집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문도 살살 닫아야 되고 화장실 물 쓰는 것도 소리 안 나게 그치, 조심조심. 고3 예민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둘째도 이제 초3 올라가는데 자기 방이 또 하나씩 있어야 돼요. 초3이야. 저하고 아내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야. 있으니까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애들도 컸고 위로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다. 야. 아내분도 되게 좋아하셨구나. 네.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괜찮아. 아내가 네. 진짜 착해. 아내 착해. 네. 아주 덕목 중에서 저런 게 제일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남편을 믿고 크게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 사랑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한번 저 나이 들어보면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아. 아마 집사람도 뭐 좋아할 거야, 여기 와 있는 게. 저 아랫집에 반찬 좀 가지고 올라올게요. 어? 반찬 해놨대요. 반찬 많은데 지금 여기도. 아, 아랫집에. 어허. 반찬 해놨다니까 뭐 갖고 올라와야지 뭐 또. 안 갖고 올라가면 또 안 갖고 올라간다고 뭐라 그러니까. 야, 할아버지랑 있어. 아, 계단으로 가네. 계단으로? 진짜 가까운가 보다. 아. 뭐 했어, 반찬은? 꼴뚜기. 와. 아, 꼴뚜기. 꼴뚜기하고 도라지 묻혀놨네. 와, 오늘 반찬 무지하게 많아. 아, 맛있겠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와. 갈비탕도 이제 팩으로. 모든 샘플이 저희 집으로 다 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네. 다 봉지에 있는 거 다 쏟네. 봉지에 있는 거. 근데 저렇게 매번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시면 항상 차려줘요. 그래서 그 핑계로 안 내려가시는 것도 같아요. 내가 위에 있어야 염서방 아침 챙겨주고 일 나가니까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 한번 드세요. 아유. 이것도 괜찮네. 더덕 괜찮아요. 강원도 더덕. 이것도 제가 파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아... 이게 딱 맞아요. 이것도 제가 파는 거예요, 고기. 아랫집에서 볶은 거래요. 꼴뚜기하고 도라지 묻힌 거 아랫집에서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 갖고 올라왔어. 여자들 먹기 딱 좋네. 없어. 어?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도라지 무침이? 네. 도라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 없어. 아니. 저 장모님이 하신 거고. 몇십 년을 드셨을 텐데. 장모님이 무친 거예요. 그 식초를 많이 넣었어. 또 얘기하면 또 삐져요, 또 시다 그러면은. 시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안 해줘요. 그럼. 아, 진짜 신기한 그림이다. 너무 재밌다. 오. 너무 어이가 상상. 아버님이 구우신 거죠? 뭐 조기인가 봐요? 조기. 내 생선이 제일 좋아하는. 조기 크네. 이건 이면수. 아랫집으로 생선을 안 먹는지 몰라. 아, 생선을 또 안 먹어, 밑에 집에서? 아, 저 밑에는 생선만 구면 난리야, 난리나. 냄새 난다고. 냄새 밴다고 그러는 거야, 집에 냄새 밴다고. 짓버린다고, 그냥. 원래 장모님도 생선 잘 안 드셨어요? 안 먹어. 아, 생선을. 아, 잘 맞는 거 많아요. 식성이. 우린 생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린 생선도 마음대로 해먹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그렇지. 돼지고기 그 비계 있는 거 팍팍 넣어가지고 그냥 맛있잖아요. 흠뜩 넣어가지고 그냥. 아래는 또 그걸 못 먹고 참치를 넣어야 돼. 우린 돼지고기를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지져먹고 싶은데 아래는 또 참치만 넣잖아요. 여자들 있으면 테레비도 저 리모컨도 내 차지가 않아. 쌓인 게 엄청 많으셔. 자기들끼리만 보지. 재미는 맨날 드라마에 그렇지. 그거 하고 또저 트로트 음악 그거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볼 새가 없어.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테레비가 자연스러워. 자연스럽대.
너무 좋아하신다. 뭐 얼마 전에 그 슬램덩크, 아 너무 진짜 오랜만에 막 그 어릴 때 청춘 때 생각도 돋고 그래서 그냥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다시 그때 열정으로 한번 열심히 살자. 아랫집에 붙였으면 쫓겨났어요 나는. 진짜 저거 질색을 하거든. 저런 거 붙이면 난리 나 아랫집은. 아랫집. 저거 보셨어 슬램덩크? 봤지. 재밌죠. 재밌어요. 그 제가 옛날에 만화책 사놓은 거 그거 미스터 초밥왕.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초밥왕 재밌어. 다 보셨네. 벌써 다 보셨네. 초밥왕 재밌으시네. 진짜 재밌죠. 그거 그 책이 더 재밌어. 닥터 노구치. 닥터 노구치인가 그 책. 그것도 다 보셨어요? 끝까지? 다 봤지. 이야 대박이다. 아마 살면서 사위가 편하냐 딸이 편하냐 그럴 때 사위가 편하다. 그리고 저한테는 쉽지 않은데 와이프가 편하냐 장인어른이 편하냐 그때 난 장인어른이 편하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댁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거. 베라는 유치원에서 말 잘 듣는데요? 거기서 잘 논대. 잘 논대요? 아 유치원 없어서 어떻게 보냈어. 다른 애들하고도 저기 안 싸우고 잘 논대요? 깜짝없어 뭐. 하여튼 좋아한대.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얼뛰어가지고. 애가 얼뛴지 몰라 저거.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강아지. 강아지하고. 아, 매일 유치원 가거든요 페라가. 진짜? 베라를 네. 유치원 보내요? 유치원 가요. 본인 아이들은 아, 저런 거 크게 밑에 맡겨놓고 아 이제 강아지. 네. 애들 얘기를 둘이 하는 거. 너무 웃긴다. 야, 너무 웃기다. 좀 더 커야 되는데. 등치는 큰 게 물을 저렇게 많이 먹으니. 저 그냥 단 것만 놓을게요. 아니 나도 그냥. 아 그래 이게 인간적이지. 그치. 이제 사실 이제 그 조금 이제 깔끔하신 분들은 바로 치우잖아. 치우고 싶을 때 치울 수 있는 자유. 너무 좋아요. 설거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예, 아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염경환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 염경환이가 그래도 아주. 말년에 장인이랑 살면서 복 터졌구나.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는 교재가 없잖아요. 그 홈쇼핑 방송 채널이 저한테는 교재예요. 그래서 일타 강사들이 홈쇼핑만 틀면 정말 잘하는 쇼호스트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 보고 멘트 좋은 거 있으면 적어다가 내 거로 만들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교재 공부죠. 아. 우와. 아, 영경아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기록인 것 같아요. 어? 그때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108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와! 예. 와. 아, 진짜? 와. 와. 또 달렸다. 한 3.7개 정도 된 거죠. 네. 야,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텐데. 와. 우와, 꽉꽉 찼어. 902개요? 야. 와. 와. 막 그 방송사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오, 야야야야. 아. 아. 어머, 어머.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야. 대박이다. 와. 아니 지금 하루에 몇 개 하는 거예요? 1, 2, 3, 4, 5, 6개예요? 6개. 6개를 어떻게 해요? 시간이 근데 이동
방송사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스케줄을 잡을 때 영등포 쪽에 두 개 치고 나중에 상암 갔다가 먼 데 있으면은 천호동을 한번 치고 분당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렇게. 와. 아니 근데 지금 뭐 1년에 한 30억 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인가요? 더 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